네, 여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저희 총영사님께서 소개하셨던 대사관의 외사관으로 근무하는 최인규 경찰 영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범죄도시 2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예, 범죄도시 2 보면은 뭐 마동석이랑 뭐 형사반장들 와서 사고 치는데 막 경찰 영사가 말리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뭐 영화에서 이렇게 멋있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을 잘 보호하라고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보낸 재외국민 보호라든지 그 한국 영국 간의 이런 경찰 협력을 담당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벌써 지나가지고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이제 영국에 사실 사건 저희가 전국에 한 4만 명 정도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중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만 명 정도가 영국을 방문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1년에 사건 사고로 들어오는 건수가 한 500건에서 60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사실은 관광객이라든지 유학생 특히 또 우리 여기 오신 YMS로 오신 분들이 대사관으로 연락을 어려움에 당해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또 경제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서 중간에 또 우리에 이렇게 귀국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도 종종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도 보고 있는데요. 대사관에서 뭐 이런 그런 연락을 주시면은 아까 신고 안 되면은 대사관 긴급전화로라도 전화하세요. 대사관 그 홈페이지에 보면 긴급전화 24시간 핸드폰으로 하면 저희가 당직 대사관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999가 혹시 전화 안 받으면 대사관 전화로라도 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요청을 하시고 저희가 뭐 이런 뭐 쭉 이렇게 제공을 하고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정보를 안내한다든지 혹시라도 체포가 되면은 이렇게 뭐 외국에 나와가지고 정말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체포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현장에 나가거나 이제 경찰과 접촉을 해서 우리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건 없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경찰에다가도 뭐 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대사관에 이렇게 안내전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저희 사전 질의가 들어오기 위해서 이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뭐 사기 사건 아까에 우리 진윤희 경찰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사건은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영국에서 발생 아까 한 600만 건 1년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절반 가까이가 요즘은 사기라든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유형들을 보면 로맨스 스캠 뭐 또 납치를 가장한 그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피해 우리 유학생이나 YMS 여러분들 개인전화 전화번호들이 다 노출이 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국내 가족들한테 연결을 해서 실제로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하고 분명히 잘 연락관계를 좀 평소에 잘 유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뭐 경찰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타칭한 피싱 사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질문 들어온 게 부동산 사기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는 한국인이 범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게 좋은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상당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부동산 사기 피해들도 한국에서도 지금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경찰이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이제 직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그 임대원 등급 편취 사례 그러니까 직구하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집을 뭐 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뭐 직거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했다가 임대 보증금을 전체를 날리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반드시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업체라든지 반드시 물건을 확인한 다음에 좀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영국 사기 관련돼서는 아까는 999하고 101 이렇게 신고를 하시게 되어 있지만 사기 관련돼서는 액션 프로드라는 사기 범죄를 전담하는 이제 신고 기관이 있어요. 액션 프로드에 신고를 하시면은 그게 이제 해당 경찰 기관에 통보를 해서 뭐 수사를 이루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수사에 이르러 가지고 뭐 범죄를 잡고 피해를 뭐 회복하는 경우는 아직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한국인이 이게 범인이다 할 경우에는 사실은 영국 경찰이 더 수사에 착수하기는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정말 피해가 크거나 정말 뚜렷한 증거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그 사이버 경찰청에다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도 우리가 이제 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인이 법인이면은 우리 영국에서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쪽에다 신고를 하시면은 우리 형사사법 공조라든지 그것도 제가 이쪽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인터폴 협조를 통해서 우리 영국 그 경찰 수사기관에다가도 어떤 뭐 검거나 증거나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인이 신고할 경우 액션 프로드로 신고를 하시던가 그와 동시에 또 한국 경찰기관에도 신고를 하시면은 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그 답변을 해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뭐 얼마나 오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찰관은 어려운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조금이라도 아마 한두 분이라도 조금의 도움이 됐다면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안전하고 유익한 YMS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